아니 더운 데 있게 보세요. 물론 여기가 착하다. 예. 저 가보라고요. 네. 오늘 더우시죠? 에? 더워요. 아 더워. 네. 예. 백발 노인이 가마솥 더위를 달래볼 양 찾은 곳은. 아, 잘 들어가세요. 이발섭니다. 이게 안 앉으셔야지. 아, 그래요. 나이 잡을수록 머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 나이 잡을수록 머리를 깔끔하게 해야 좋아. 깔끔하게 해야 깔끔하게 해야지 원재고. 예. 깔끔하게 하고 싶어도 예. 맘대로 못하지. 이런 짓이. 늙는 것도 서럽건만 제 몸 하나 깔끔히 건수하는 것도 점점 힘이 붙어오는 나이. 나이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모양 그래도 힘을 내 찾은 이곳. 이발소 거울 앞에서 노인은 잠깐이라도 세월을 비켜가보려 합니다. 쫑쫑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저씨가 나이가 제일 상도이네요. 이 동네에서는 아저씨가 나이가 제일 많아. 검은 머리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요? 하나도 없어. 다 하잖아요 그냥. 젊음의 상징 까만 머리털은 간고도 없지만 백발 노인의 빛나던 청춘을 기억하는 사람, 이 집의 오랜 주인 고재성 이발사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때 쓰신 겁니까? 이것도 뭐 오래된 거라. 나든 다른 사람한테 연도할 때는 내 얼굴도 이렇게 딱 대봐요. 그래서 이게 딱 대가지고 대보면은 칼이 잘 나가면은 손님들도 이게 잘 나가는 거고, 내 이 수염이 좀 아프다 그러면은 손님 얼굴도 내 똑같이 피부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치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 손님도 칼 잘 나간다고 하는 분도 내가 얘기지. 손님도 늙고 이 집 이발 도구들도 온통 세월의 이끼가 번져 있습니다. 네. 우리 언니밥은 사실 반찬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생각해 보니 그 집에서 참 많은 날들을 함께 했습니다. 기쁜 날, 서글픈 날,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수많은 날들을 그 집에서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 집 커다란 거울에 비추던 검은 밤털머리 소녀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그 집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만 해줘. 나 죽을 때까지만 이 말 해야 돼. 이러니 그렇다고 내가 당장 또 그만두면 그냥반전 갈 데 없어요 이제. 그렇게 더운 여름 한날 달콤한 이발소의 시간이 흐르고 그런 게 노인이 단꿈에서 깨어납니다. 어르신 어떻게 시원하세요? 예? 시원하세요? 예, 시원해요. 시원하고 좋지. 머리가 그러면 깨운하지. 시원하고. 마지막 머리 손질까지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고재성 이발사. 그의 진심은 이발뿐만이 아니라 손님 마음까지도 깔끔하게 다듬어 놓았습니다. 알겠어. 예.
잘했어. 이거야 이거 일등이 아주. 이거 예? 또 저기 잘이야. 아 금산 소용 없어. 금산 남김자여도 아 나 여호와야. 야 일등이야. 기분 좋으세요? 예? 기분 좋으세요? 선생님 이 집이 지금 어느 정도 된 집입니까? 63년이나 2년도 졌으니까 한 57, 8년 되는 게 되네요. 그럼 한 번도 지금 개보수를 안 한 거예요? 개보수는 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저 문틀 같은 거 이게 지금은 이게 뭐 기계로 이게 짜서 하지만은 저게 다 손으로 저게 막 수작업한 거예요. 왜 간판이 없습니까? 간판. 예. 뭐 지금은 여기 시골은 간판이 없어도 그냥 찾아와요. 자동으로 그냥. 이 의자 말입니다. 예. 이거 제가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의자인데요. 이게 한 초창기에 내가 샀으니까 지금 50년 가까이 돼갈 거예요. 이 의자가요? 예. 이거 그럼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작동은 지금 현재 이게 감겨 있거든요. 네. 감겨 있는 상태인데 이놈을 내 앞뒤로 이게 풀어지면은 이게 넘어가 이렇게 해요. 의자가.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붙는 거지. 그렇네요. 예. 어느 옛날품 모집하는 분이 이걸 나보고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양반아 나도 지금 이게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이게 가보라고. 팔 리가 없다고 이건. 그래서 안 파셨어요? 아 파는 게 뭐 이건 평생 이게 내가 이제 이게 두고 바라볼 건데 죽기 전에는 바라보고 살 건데 내가 이건. 가난한 시절 16살 소년 고재성은 이발 기술자의 꿈을 안고 대전에 있는 이발소에 취직을 합니다. 저 참 여자도 말하면은 시집살이 시기지 뭐. 처음에는 누구 맞기도 하고 뭐 참 그 집 나오기도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 선배들이 얼마나 그 굳이 주면은 그랬을까. 이게 나올 맘도 많이 먹었었는데 아이고 어차피 이거 이발 배우려고 나온 거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하나면 끝까지 해보자고 해가지고. 4년간 어렵사리 배운 이발 기술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20살 청년은 1970년 고향으로 돌아와 어엿한 시골 이발소 사장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동네가 한 130호까지 이 마을에 살았었고 애들 뭐 지나가는 애들 학생들 무진장 났었어요. 그때만 해도 참 호황이 있었지. 그러더니 이제 그 후로는 자꾸 이제 사람이 하나씩 돌아가시지 또 다른 데로 또 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손님이 줄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발소를 찾던 마을 젊은이들도 이발소도 함께 늙어갑니다. 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화림 이발소는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이 있어 그리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오후 시간. 고재성 이발사가 이발 도구들을 간지런히 챙깁니다. 도구는 왜 챙기신 거예요? 예, 저기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출장을 나가야 돼요, 이발하러. 몸이 안 좋다니 누가요? 상탄에 계시는 이 김한 씨라고 그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출장이만 오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를 가는 중이에요, 지금. 아, 출장 이발이요? 네. 예. 출장 이발이라 조금은 생소하지요. 이렇게 전화 와서 이발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이 동네에 좀 많습니까? 예, 몇 사람 있어요.
그럼 늘 전화 올 때마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 당연히 가야죠. 고재성 이발사에게 출장 이발은 습관처럼 당연한 일상입니다. 여기 상달고 봐야죠. 어떻게 잘 계셨어요, 그래? 예, 아. 이제 얼른 어떻게 다섯시 하죠? 아이고씨. 큰일 났네, 노장관이. 아니, 나 넘어가서 한 번 넘어갔다면 큰일이야. 예? 한 번 넘어갔다면 큰일이야, 아이고. 글쎄요. 고생을 너무 하셔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넘어져 다친 후론. 걸음조차 힘든 이규만 할아버지. 아이고, 나 그래서 어제 그대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다리가 헛떨어져. 다리가 헛떨어져. 큰일 났어. 말 안 듣는 몸에 부쩍 자란 머리카락까지도 힘들었을 할아버지. 많이 잘라. 예. 여름,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그래요. 그 이발소 오시기 좀 몸이 불편하십니까? 아, 그러면요. 그래 못 가니까 예. 이발사가 와야 돼요. 아, 거기까지 가시기가 힘드세요? 예, 예. 아, 집행이 그랬냐를 봐요. 집행이. 여기도 집이도 못 댕겨요. 집이도 마당에도 예, 댕신 나와서 운동 겸 해서요. 아, 그리고 이제 댕 넘어가요. 이 시골은 이제 돈도 귀하지만은 인정이로 살아요. 정의로. 그리고 또 한 고향이고 한 어른 한 마을의 어른들인데 그 젊었을 때는 그래도 건강할 때는 왔다 갔다 아마 그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아프니까 당연히 내가 이게 해야 일을 하기 이러는 거지요. 뭐 귀찮고 그런 건 없어요. 구글이 구글 앞에 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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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야 살짝 붙잡아. 예예. 아이고 아이고 살짝 붙잡.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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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됐어. 아이고. 어쩌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햇살과 바람에 거칠어진 턱수염을 밀어내는 일이란 여름 한날 불어오는 산들바람 같은 작은 위로가 아닐까요? 이것도 실어준 거야지. 이렇게 이바람은 태어난 태우네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예. 다 견자. 머리 좀 많이 줘. 응? 머리 좀 많이 줘. 만 원? 만천 분 만 원. 만 원만 받을게. 예. 아 이놈 너거. 아 가서. 아, 에이 만 원만 받을게. 됐어. 만 원이면 됐어. 젊은 딸 가지고. 아 싫어. 아이 내가 뭐라도 사다 드리라는데 뭘 내가 뭘 이걸 사도 됐어. 아이고 그래. 예. 알았어. 아이고 나오시지 마세요. 나. 이거 들어가세요. 그만 이렇게 넘어가 어지러워서. 그냥 만 원만 받으신다면 괜찮으세요? 아 예 이것도 지금 너무나 황당한 금액이군요. 아 이것도 지금 큰 금액이라고요? 예예. 예. 이렇게 돈을 떠나서 이렇게 와서 해주시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마음이 이제 뭐 뿌듯하고 야 나도 좀 보람 있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저도 항시 뭐 보람 있게 사는구나 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를 전하고 가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더위를 달래줄 시원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리운 사람도 소나기처럼 불쑥 찾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전에 그 애들 키우던 거 참 없어가지고 쭈팔하다가 먹는 거 또 가끔 보면 어디 가서 쌀 사다가 어깨다가 밀어오는 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지. 한적하게 혼자 계실 때는 주로 어떤 생각하세요? 시집 와가지고 고생 시킨 거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 이제 자꾸 없는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안쓰러워. 게다가 이제 좀 농사도 짓고 좀 땅도 사고 돈도 모아지니까 그렇게 갑작스레 이거 뜨는 길은 감당 없더라고. 참 그게 아쉬워. 가난한 이발사에게 시집온 아내는 42살이란 이른 나이에 딸아이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재성 이발사는 아내를 집 가까운 곳에 묻었습니다. 여기가 제 식구네요. 여기가. 아이고, 참. 이 산소는 이게 자주 와서 풀 법도 이 잡풀이 이렇게 많이 나. 왜.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은 다 흘러갈 거 흘러갈 거라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이제 뭐 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뭐 저녁이 되면은 생각이 나는데 뭐 참 내가 조금 더 해줄 걸 생각도 나고 불쌍한 사람이야. 복도 참 그렇게 없어. 아내가 떠난 지 20년. 그리움이란 세월의 무게도 감당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날 더웁지? 멀리 강원도로 시집간 딸의 전화입니다. 날씨 더운데 나가지 말래.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민호가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민호가 얘기했어. 민호가 얘기했어? 할아버지 나가지 말라고? 호호. 민호가 이제 할아버지 생각도 하고 야 많이 컸대야. 잘 살아. 이렇게 화상 통화하시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십니까? 생각이 더 나. 자꾸 이제 얼굴을 보고 하면은 애들 생각이 더 나지 뭐 뭐라고. 의지할 때는 또 그놈밖에 없잖아 내가. 당신.
아내를 쏙 빼닮은 딸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 모습을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하는 고재성 이발사의 여름밤이 깊어갑니다. 간판이 없어도 화림 마을 사람 누구나 다 찾아오는 이발소. 시골 이발소도 손님 머리 단장이 분주합니다. 드라이 하고 하니까 한 50밖에 더 안 보여요. 아, 고맙네. 아이가. 네, 아이 고맙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가 그게 내 손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예요. 겨울이 저 검사한 사람도 내 손 가면은 다 새 신랑이. 그럼 맞는 맞으면 맞군. 맞군이고 저기. 그렇게 장례 가려면 이발소 거치하잖냐. 장례 가려면. 계속. 예, 고맙습니다. 예. 모든 분들 조금 바르고. 가세요. 예. 고마워. 예, 예. 그 정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고향이라고 딱 지키면은 동네 어른들도 다 좋아하고, 그래도 우리 마을에 이발관이 있으니까 가서 이발도 해주기도 하지만은 다 좋아하지요. 먼 거리 안 가고,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우렁 살라고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도. 예. 기쁜 날, 슬픈 날, 그리운 날, 모든 날들을 함께 해온 오래된 이발소. 지금도 나의 아름다운 이발소에는 아슬아한 추억 사이로 세월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KBS, KBS, KBS.